7? 이 정도? 한번 올라가 보실래? 맞아요? 띄워보세요. 예, 너무나, 이게 다, 저기, 더 해서. 그렇죠, 그 정도. 자, 요거는 이제 스탠딩 카플레이드죠? 그러니까 아까 시티드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릎을 피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완전히 펴줘야 되고 약간 좁게, 양발 간격 조금만 좁게 하시고 팔자보다는 일자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뒤로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위로 올리세요. 올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근데 많이 내리지 말. 어떤 분들은 이걸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 너무 수축이 신전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 입어.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면 돼요. 그 다음에 올리세요. 쭉. 이게 더 중요해.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됐어요. 자, 뭐 한 장 가지고 해봐야 뭐 아무 느낌이 없겠죠. 본인 몸무게가 몇 킬로죠? 85kg. 85? 그럼 85kg. 거기서 2.5kg 빼드릴게요. 82.5. 자기 몸무게 거의 비슷해요. 자, 고개 들고. 무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릎을 완전히, 무릎 펴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둘. 약간 속도도 붙여야 돼요.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주고. 열.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세요. 쉬면 안 돼요. 이 카플레이즈는 소근육이죠. 그 다음에 이 근육은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게를 올려도 가능해요. 무겁게 해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발목만 두꺼워지고 종아리 근육은 잘 발달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럴 땐 더블 파운드이지. 다중량법을 써야 돼. 이렇게 약간 자기 몸무게 비슷한 무게로 15개를 하고 즉각 절반 정도의 무게를 빼서 또 15개. 여기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무릎, 무릎,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올리세요. 이걸 점점 이 수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올리세요.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지금 82.5나 30.5 비슷비슷하죠? 네, 많이 비슷합니다. 목소리. 예, 저희 다 영상 촬영됐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아리 훈련을 하실 때 그냥 한 무게 갖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20개 그다음에 쉬고 또 20개 쉬고 이 방법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무게 많이 올리고도 해봤는데 별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을 때 효과가 좋았냐면 지금 같이 더블을 이용했을 때 더블. 그다음에 이 종아리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통증이 오면 이건 애큐트예요. 순간적으로 와요. 그러다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복근 운동도 어때요? 복근 하면 좀 지나면? 할만해. 다음 세트 또 할 수 어저께 무한 복근 가능했잖아. 이해하시죠? 무한 복근. 그것처럼 종아리도 사실 그 지근적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냥 속근적으로 빠바빵 이거보다는 어떻게? 무겁게 한번, 가볍게 한번, 무겁게 한번, 가볍게 한번. 그래서 횟수가 30개가 넘어가고 뭐 40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틀 하루 종아리 하는 훈련 한 3세트 정도 하고 하루 쉬고. 그 대신 하체하고 붙여서 가지 말고. 왜냐면 하체가 여기가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스탠딩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만 조금 피하셔가지고 루틴을 구성할 때 종아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좀 좋은 종아리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종아리 운동도 너무 많이만 하지 말고 무겁게만 한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어떤 근육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타고난 종아리들도 또 있죠 또. 안 했는데도 좋은 종아리 있잖아. 그건 이제 꿈을 꾸면서 부모님한테 감사하시면 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종아리가 안 돼. 그거는 없어요.
저도 종아리 약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하고 계속 더블 연구해보고 무겁게도 해보고 가볍게도 해보고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종착역에 딱 도착했던 어떤 그 방법론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더블 파운데이지. 그러니까 그 미국은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더블 파운데이지. 그러니까 다중량법.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자기가 뭐 15개 맥스로 반복할 수 있는 좀 중량의 무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프 무게로 줄여가지고 또 15개 정도를 진행해서 그 최대 펌프업을 유도시키는 이제 이러한 그 세트법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 세트는 무조건 3에서 6세트가 기본이니까 최저 3번은 해야지. 이해가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종아리의 발전이 매우 서광이 비치겠다라는 마지막 말로 제가 담당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3시 5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더 쉬었다가 3시 20분부터 실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